마을길 위에서 윤순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 잘 되지 뭐 저도 죽인다는데. 아침 일찍 찾은 곳은 이웃사촌 최명자 할머니의 집. 두 할머니는 벼가 익어가는 이 무렵이 가장 바쁘다는데요. 뭘 찌고 계신 거예요? 술밥이요. 술밥? 네. 이 꼬두밥을 쪄서 그래서 이제 발효를 시켰다가 해서 또 버무렸는데.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이 약주, 꼬시자 약주가 되는 거라고. 예전부터 전해온 용강이의 술 빚는 풍습. 옛날엔 많았어요. 한 다섯, 여섯 집에 들었어요. 근데 다 늙어서 돌아가시고. 늙어서 요양으로 가고 죽고 그러니까. 그래서 없어 사람이. 우리 두 집만 이제 하는 거야. 흐르는 세월에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는 두 할머니의 손에서만 용강이의 술맛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미술이에요 미술. 이게 하얘니까 잘 튀겨진 거야. 이러면 술 맛있어요 아주. 아주 발효가 잘 됐어 이거. 잘 됐나 이거 봐. 응, 잘 됐을까? 어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어온 손맛. 익어가는 술에는 추억도 녹아있습니다. 꼴락거린다. 어머니 옛날에는 술지개미도 많이 드셨죠? 그럼요. 그리고 술 색깔이 다 섞어요. 끓여 먹었대요. 지금 끓여 먹어도 괜찮아. 배가 고프니까 그거 먹었죠. 먹기도는 그냥 얼굴이 뽈게 당겨드렸지. 모두가 배고팠던 시절. 용강리 어머니들은 계절마다 술을 빚어 집안 지사에도 쓰고 동네 분들과도 나눠 드셨답니다. 이젠 자식들도 다 크고 살림도 나아졌지만 옛 맛이 그리워 찾아오는 이들이 있어 할머니들 손에는 술 마를 틈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복중에 해야 돼. 가장 더웠던 여름 복날. 직접 찍고 빚어 말려둔 누룩은 할머니들 술맛의 비법인데요. 집마다 방법은 조금씩 달라도 땀 흘린 정성은 똑같습니다. 쌀을 쪄서 식힌 후 술밥을 만들기까지 술 담그는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은데요.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건 마을의 전통을 잊는다는 자부심입니다. Then I wish you all the best. 덮어야지. That matters most of all. 사람 손으로 빚어낸 술이라 만드는 때와 만드는 마음 따라 달라진다는 술맛. 오늘 만든 할머니들 술에는 어떤 마음이 담겼을까요? I'll be there before the next. 술도 다 담갔으니 고생한 몸을 달래줄 시간입니다. 이것도 뭐 하세요? 아유, 이장님 오셨네. 예예. 네, 고기 삶는 거예요. 이장님 잘 오셨네. 비도 그러니까 그냥 고기나 삶아서 한번 약주하고 좀 잡숴 보시려고. 예, 제가 먹을 복이 있네요. 아주 여자라고. 농번기 품앗이를 마치면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잘 담근 술에 이야기를 안주삼아 피로를 풀었답니다. 궂은 날씨 핑계 삼아 오랜만에 옛 추억을 꺼내보려 하는데요. 건강하세요. 술이 잘 된 것 같아. 아주 맛이 아주 좋아. 그렇죠? 아주 맛있어 고기가. 참 좋다. 이렇게 준 술을 이거 참. 이거 참. 한 더 드려요? 너무 참 서럽다. 이 술 먹으면. 네, 또 드릴게요. 그래.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나 이 평생 뭐 80 지금 내가 84인데 여기서 나서 여기서 그냥 아직까지 사니까 80년 근백년 여기서 산 거야.
옛날에는 이 앞에 한강, 이 한강 하류거든. 한강 하류에서 고기 잡아먹고 참 좋았었지 옛날에. 그럼 옛날에 북쪽도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성도 여기, 여기서 개성장도 보고 문산장도 보고 여기 개성이 여기서 50리야. 또 문산이 여기서 30리, 한 40리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전에 배 타고 개성도 갔다 오고 문산도 갔다 오고 우리 어려서 그랬어. 지금도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가고 싶지, 가고 싶구나 마나 그거 못 본 니가 벌써 70년, 그걸 80년이 되는 걸 뭐, 어? 참. 기억은 어제처럼 선명한데 아득해져버린 추억. 향수 저렇게 자랐어요?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마을이기에 어르신들은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아픔 역시 선연하게 기억합니다. 피난도 못 가고 사방에서 날아드는 포탄 사이에 숨어 농사지었던 시절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죠. 지옥 같던 전쟁 속에서 맺어진 인연도 있습니다. 나 동쪽이야. 대부분 남은 거지.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22살에 시집 왔어요. 그러니까 92. 지금 92이야? 90살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해서 부실 안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간다고 여기로 와서 자리 잡은 거지. 얼른 가 들어간다고. 여기서. 그런데 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맺혀서 못 가는데. 논에 나가면 비는데 집이 그 집이 날이 잔잔하면 그래서 술만 먹으면 울어 고향 생각난다 술만 채면 울어 얼마나 생각나시겠어요.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그리움만 마을에 남았습니다. 남편 따라 자리 잡은 낯선 민통선 마을은 마음의 고향이 됐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다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그냥 된장찌개 이렇게 해서 다 끓여 먹었어요. 냄비 하나, 아궁이 불 하나도 나눠 쓰는 정다운 사이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함께한 지 50여 년. 새댁들 손끝엔 세월이 내려앉았지만 서로를 먼저 챙기던 마음은 변함이 없답니다. 아유, 이것도. 먹을만하네. 먹을만하지. 오늘도 용강리의 이야기가 또 한 자락 쓰입니다. 용강리에서도 철책과 가장 가까운 아랫마을 용림마을엔 대를 이어 살아온 토박이가 많습니다. 이영범 씨의 가족은 5대째 용강리를 지켜왔는데요. 네, 아직 이 정도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자라는 것 같아요. 자꾸 네. 너무 자라가지고. 이거 뽑아봐요. 벌레가 많이 먹었어. 어, 고추 이렇게 커. 긴장을 모르는 빨리 해야 될까? 아니 선생님 몸통만 한대요 배추가 이렇게 하면 대부셔요. 와 이렇게도 괜찮지? 오 예뻐요. 이거 좀 봐. 배추가 이렇게 예뻐. 이거 먹어봐야지. 대학 졸업 때까지 학업을 위해 잠시 마을을 떠났던 영범 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용강리로 돌아왔답니다. 맛있게 해드려야지 다. 자식들 모두 키우고 요즘 부부를 웃게 하는 건 태어난 지 한 달 된 요 녀석들. 팔 줘야지. 팔 오이차키. 팔 오이차키 이거 팔 주는 거든 봐. 녀석들 덕분에 심기가 불편한 이도 있답니다. 한 가족인데 고양이와 강아지가 같은 마당에서 공존하려니 쉽지 않은데요. 터줏대감 고양이에게 하루 강아지가 멋모르고 달려들다가 혼자 안 되니 둘이 힘을 합칩니다. 손으로 그렇게 맞았다고 지금. 네, 너 맞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발로 그렇게. 오, 예, 그래도 둘이 형제라고 도와주네요. 네, 도와줘요. 언젠가 한 식구로 이해할 날이 오겠죠. 아무리 바빠도 영범 씨가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어저께 오늘 밤에 비가 오래 가지고 수문 좀 보러 가야 돼요. 그 발에 닿다. 야광 조끼는 왜 입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야광은 전방이라 이걸 입어야 군인들하고 이 소통이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약속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입으면 아, 수문 보러 왔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 마찬가지. 농사를 짓던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조각 물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온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년째 용강리 수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바닷물이 이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 수문 관리를 해 짠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막았다가 열었다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강리에는 조강으로 통하는 수문이 6개 있는데요. 물대에 맞춰 이 수문을 관리하는 일은 마을의 한 해 농사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수문을 계속 닫아두면 골짜기에 물이 넘치고 수문을 계속 열어두면 바닷물이 물살에 밀려 논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중요한 일이죠. 여기 이거 없으면은 그 피해를 많이 봐요. 이거 관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은 물이 여기 다 차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그러면 여기 들이 다 물이 채거든요. 그럼 그때 빨리 물을 열어줘야 돼. 수문을 관리하는 것은 영범 씨가 고향을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경계의 땅에 자리 잡은 마을 용강리에는 천혜의 자연이 보존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용못이에요. 마을엔 전설 속 연못 용못도 남아 있습니다. 용이 승천했다 해가지고 용못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 희한한 게 용못이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영상 17도 이하로 안 내려가고 그리고 여름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이 용못이 마르질 않아요. 저기 보시면 저기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저기 샘 솟는 거거든. 네, 엄청나요 여기가. 이물 가지고 다 농사 짓는 거지. 문수산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사시사철 샘솟는 마을의 젖줄은 숨 쉬는 역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해져온 옛 이야기들은 모두 사랑하는 고향 땅 용강리를 지켜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처음에 보면은 삭막하다 그래요. 철책 입구 그래서. 근데 우리 항상 저기 접해 있으니까 그런 거 못 느껴요. 일상이니까. 강을 따라 그리운 마음과 정다운 풍경이 익어가는 마을. 용강리에 숨쉬는 역사는 오랫동안 이 터전을 보살피고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돼서 이제 이산 가족도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세상이 됐으면 그런 마음이죠. 모두가 그리는 그날까지 용강리의 옛 이야기는 이어질 겁니다.